드신 거 아니에요? 버려서 먹은 거예요. 뭐라 그러려고 온 거 아닙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반찬이 없잖아요. 맛있는 건 없지만은 맨밥보다 나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재가 다가마, 아빠 왔다. 안녕하셨어요. 도시락통 공장에 두고 왔어요. 뭐 하고 있어? 언니가 책 읽어줬어요. 도시락통은 어쩌냐니까. 무슨 책? 엄마는 보면 몰라. 아빠 또 누구한테 도시락 줬겠지. 진짜예요? 또 그런 거냐고. 아빠가 책 읽어줄게.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당신 도시락통 값도 장난이 아니다.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아휴, 내가 못 산다. 굿모닝, 창수. 굿모닝, 아람. Have a nice day. 너희들도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알았지? 네. Hi, 창수. 앉아있는 거 다 아니까 이야기 좀 하자. 오늘까지 내가 넘어간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라. 알았지? 당신도 내가 착해서 좋았다며. 그래서 결혼을 한 거잖아. 그건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라고. 밥값 좀 아끼자고 도시락 사주는데 통째로 우라상 좀 못 자노. 다음 달 애들 컴퓨터도 바꿔줘야 되는데. 컴퓨터가 왜? 또 말썽이가? 에이스 불러야지. 아직 5년뿐이 못 썼는데 5년은 더 써야지. 그렇게 가족들한테 알뜰하면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왜 그렇게 후한데? 도시락 준 게 뭐가 후한데? 맘 같아서는 따뜻한 국밥이라도 사주고 싶구만은. 아무튼 간에 한 번만 더 그래봐라. 그땐 이혼 도장 찍는 줄 알아라. 한 번만 더 그래봐라. 그땐 이혼 도장 찍는 줄 알아라. 아직 안 갔네. 언니인가 보네. 이쁘다. 왜? 무슨 일 있어? 이거야. 이게 뭐야? 다가미가 만든 거야? 어제 저랑 같이 만들었어요. 실제 꽃처럼 예쁘지는 않아도 시들지는 않을 거예요. 신기하게 향기도 나는데? 좋다. 고맙다. 스티커 붙여주세요. 어떤 착한 일 했는지 들어보고. 오늘 선생님한테 색종이로 카네이션 만들어서 드렸어요. 우와, 대단한데. 근데 카네이션은 왜? 1년 동안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고요. 3학년이 되면 헤어져야 하니까. 내가 만들자고 했어요. 나도 오늘 선생님한테 드렸고. 바보, 말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그래도 선생님이 좋아했다 뭐. 다정이는 뭐 했는데? 내가 오늘 다가미 반에 가서 선생님께 얘기해줬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다가미 꽃도 못 줬을걸요. 그래. 네. 좋은 언니 노릇했네. 다정이는 동생을 도와줬으니까 포도 두 개. 다가미는 선생님을 기쁘게 해줬으니까 포도 세 개. 자. 내가 하나 더 받았다.
아빠, 이거 다 먹으면은 원피스 사줄 거죠? 그럼. 먹지도 못하는 포도 그만 보시고 저녁 먹자고요. 어디 가요? 나 잠깐 다녀올게. 이혼하고 싶었어, 이러나. 어? 그래서 그러는 거지. 아, 어쩌자고 저런 사람 데리고 온 건데. 저런 사람이라니 듣겠다. 들으라고 한 소리다. 저 사람이라고 내가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건 아닐까 하니까 염치가 있으면. 그만해라. 당신이나 그만해라.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애들한테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선 아빠가 안 지키면 안 되잖아. 내가 모범이 돼야지. 뭐? 모범? 참, 기가 차서. 내가 이번 달에 컴퓨터 사야 된다 얘기했지. 그런데 저런 사람 데리고 와서 어쩌자는 건데. 안 됐잖아. 이 추운 날 길바닥에서 자는 게. 그럼 밥만 먹여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재워주자고. 아까 뉴스 못 봤나? 오늘 밤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단다. 며칠만. 아니, 날 풀릴 때까지만. 어? 당신은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만 한 마리 더 올리면 되는 줄 알지? 어? 저 사람 밥값은 씻고 쓰는 물값이랑 기름값은 다 어쩔 거냐고. 우리가 조금만 아꼈으면 되잖아. 그러고 딸만 있는 집에 저런 모르는 남자를 들여서 어쩌자는 건데. 어? 당신은 사람을 대놓고 그 의심하는 거 그것도 병이다. 아, 배고파라. 밥도. 오늘 딱 하룻밤만이다. 내일이면 돌려보내라. 알았지? 아이고, 배고파라. 아, 배고파라. 하늘을 보세요. 우와, 아저씨 영어 잘하시네요. 잘하는 건 아니고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물어봐. 나도 이거 가르쳐줘요. 네? 어디 보자. 얼른 밥 차릴 테니까 씻고 오세요. 제가 너무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살림이 넉넉 찾다 보니까 반찬도 별로 없고 뭘로도 잘 안 떼고 그래서 오시게 해놓고 항상 미안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길바닥에서 잘 때 비하면 정말 호강이죠. 정말 고맙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인사받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저희야 이 선생님 오시고 애들 공부도 봐주시고 하시니까 고맙죠.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제가 아직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밖에 못 도와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어도 꽤 하시고 공부도 좀 하신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겁니까? 그 포즈는 아까 했잖아. 난 포즈. 가방이 포인트가 되게. 퇴직금을 털어 쇼핑몰을 열었는데 꽤 장사가 잘 됐어요. 이참에 더 크게 해보자는 욕심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크게 했습니다.
뭐고? 빚이 수억이었어요. 그래도 가족들은 살려야 됐길래 와이프랑 딸은 처가로 보내고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집을 나왔습니다. 자, 덮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이죠? 처음에 나도 다 그랬수다. 그런데 그런 거 부끄러워하면 이 생활 못해요. 남의 눈치도 무시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살고 봐야지, 안 그래요? 자, 처음 이 생활 할 때가 생각나서 주는 거예요. 여긴 내 자리요. 이쁘다가 아래가 좋으니 딴 자리 가서 찾아보시오. 그때 알았어요. 신문지가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거. 분명 처음엔 위장이 연했는데 진짜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돌아갈 것도 없고 돌아가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제절 한 잔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고생은요, 제가 벌 받는 거죠. 그럼 따님은 한 번도 못 보신 겁니까? 예. 제가 나설 형편이 됩니까? 그래서 다정이랑 다가미를 보면 남 같지 않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뭔데? 봄 되면 내보내기로 한 거 아이가? 어? 그래서 돈 줘가며 술 사먹이고 보내가 오랬더만. 또 같이 오나? 가족도 없이 혈혈단신이래. 딸 보고 싶은 걸 우리 애들 보며 위안 삼는 사람한테 어떻게 나가라고 하노? 어휴, 내가 못 산다. 그래서 또 데리고 있자고. 우리 애들 공부도 봐주고 좋잖아. 솔직히 우리 애들 영어 어떻게 가르쳐줄 건데? 그나마 이 선생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당신 말은 입주 가정교사 드린 셈치라는 거가 영광이네요. 훌륭하신 가정교사가 들어와 주셔서. 내가 야근도 더 하고 좀 더 고생할게. 어?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잖아. 난 도대체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마음 약해서 어쩔 건데.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몰라. 난 핑계거리 될 만한 호텔에도 잡히면 내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 선생이 어디 그런 사람인가? 어, 여보. 나? 아직 작업하고 있지. 내가 야근 더 한다고 했잖아. 당신은? 나도 오늘 저녁조가 상황당해서 못 온다고 해가 늦게까지 일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지? 애들끼리 있을 텐데 당신은 일찍 못 가나? 힘들 것 같은데 이 선생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 어쩔 수 없지. 일해야겠다. 어, 그래. 당신 일찍 갈 수 있으면 빨리 들어가주라. 그래.
주위의 걱정은 기우였다. 걱정은 안도로, 의심은 미안함으로 바뀌었다. 뭐하노? 밥 먹으러 나오라니까. 이거만 하고요. 뭐고? 컴퓨터 고장났다고 안 그랬나? 아저씨가 고쳐줬어요. 이런 것도 하실 줄 아세요? 네, 제가 전에 컴퓨터 회사 다녔거든요. 뜯어보니까 부속 몇 개만 갈면 될 것 같아서요. 새로 사야 되래 싶었는데 고마워요. 아유, 아닙니다. 너희들 컴퓨터 게임한다고 숙제도 안 하고 그러면 가만 안 둔다. 게임 같은 거 깔면 제가 바로 지우겠습니다. 예, 식사하세요. 아저씨, 오늘도 비빔밥 해먹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되게 맛있었는데. 그건 다음에 냉장고에 먹다 남은 반찬 잔뜩 쌓였을 때 먹어야 맛있지. 자, 밥 먹으러 가자. 네. 저 지난번에 고마웠어요. 애들도 봐주시고. 아유,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공부도 봐주고 애들도 봐드릴 테니까요. 다정이 다감이 예쁜 원피스 입었네. 응, 포도 담아서 언니랑 나랑 원피스 샀어요. 예쁘죠? 너무 예쁘네. 공주님들 같다. 바보메라. 야, 박다감! 그러다 다칠라. 조심해라. 아,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 그러게. 큰돈 들은 것도 아닌데 한 번씩 나와요.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래, 그러자. 가족들끼리 바람새러 나오셨는데 제가 괜히 눈치 없이 따라 나서서.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제가 큰 밥벌이는 안 되지만 이거. 이, 왜 이러십니까? 이러려고 집에 계시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래요. 얼른 돈 모으셔서 딸도 만나고 하셔야죠. 그럼 면목 없지만 다시 넣겠습니다. 저 그리고 집에 변변한 가족 사진이 없던데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이래봬도 사진 좀 찍었었거든요. 네, 좋죠. 다정아, 다감아, 사진 찍자. 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하면 김치 알죠? 하나, 둘. 김치. 여보. 다감이 작년 다른 선생님이 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학교에 오라는데 봉투 달라는 거 아이가? 무슨 소리 하노? 뭔가 할 이야기가 있겠지. 다감이가 그 선생님 잘 따랐다 아이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작년 선생님 오라는 거니까 더 이상하지. 알았다. 갔다 오면서 전화할게. 죄송해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작년에도 못 찾아뵙고 이제야 찾아뵙네요.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 뵙자고 한 건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집에 가족 말고 다른 분이 함께 사신다고. 아, 예. 그런데 선생님이 어떻게 그걸. 그분 어떤 분인지 잘 아세요? 좋은 분이에요.
실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우리 애들을 잘 보살펴주는. 그런데 왜요? 아저씨 컴퓨터 하고 있었어요. 아니다. 재밌는 영화 보고 있었다. 난 만화 영화가 좋은데. 오늘도 예쁜 원피스 입었네. 응, 친구들이 다 예쁘대. 그래, 우리 다감이 참 예쁘네. 아저씨가 오늘 재미난 게임 가르쳐줄게. 대신 언니한테 하고 엄마한테는 비밀이다. 아저씨하고 다감이하고 둘이서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재밌는 놀이야. 그럼 좀 이따 언니 오면 같이 하자, 응? 언니는 아저씨가 다른 게임 가르쳐줄 거야. 니는 저학년이고 언니는 고학년이라서 수준이 달라서 안 돼. 일로 와봐.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나 봐요. 절대 비밀로 하라고, 아니면 언니도 똑같은 일을 당한다고 해서 말을 못했나 봐요. 언니도 마찬가지고요. 뭔데? 너희들 놀러 안 갈 거야? 나 숙제가 많아서. 나도 언니랑 같이 있을래. 너희들이 왜 이러노? 얼른 옷 입고 가자. 엄마, 나 이제 그 원피스 안 입을래. 아니 왜? 너무 좋다며. 이제 그 원피스 질렸어. 나 이제 치마 안 입고 바지만 입을 거야. 다지아, 다감아, 아빠랑 게임하자. 아빠, 컴퓨터 켜지 마. 왜? 엄마 몰래 딱 세 번만 하자, 응? 나도 컴퓨터 싫어. 그냥 고무세야 갖다 줘버려. 새 컴퓨터 안 사줘서 화났구나. 아저씨가 잘 고쳐놨으니까 좀만 더 쓰자, 응? 부모님한테 말하면 가족들한테도 해코지를 한다고 해서 말을 못했나 봐요.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1년 6개월이나 고생했으니.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다. 너희들도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 알았지? 이 선생이 어디 그런 사람이가? 그래서 다정이랑 다감이를 보면 남 같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공부도 봐주고 애들도 봐드릴 테니까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배신당한 믿음은 두 딸을 짓밟아놨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도, 가정의 행복도 산산히 부셔버렸다.